그렇습니다. 예전 개최량을 마친 챔피언 함소희 선수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오늘 복장도 되게 좀 가죽스럽게. 가죽을 좋아합니다. 가죽을 좋아하세요 원래? 예, 아까 그런데 좀 뭐랄까 개최량 끝나고 좀 뼈가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사연이 있으신지. 제 진심을 좀 말하고 싶어서 사연이라기보다는 네네. 그냥 제 상대방 선수가 많이 발언들이 네. 많이 이슈가 되고 그랬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이해는 하고 존중은 하지만 선수가 선수를 봤을 때 앞으로 저 선수는 저보다 더 선수 생활을 더 오래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고 기간이 남아서 그런 지금까지 보여준 그런 모습보다는 앞으로 저 선수가 뭐 선수 활동에 있음에 인생에서 네. 좀 제가 원하는 거 강요하고 싶진 않은데 네네. 앞으로 사람이 살아갈 때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를 좀 말해주고 싶었어요. 안쓰러워서 선배로서? 그렇죠.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인간으로서도 그렇죠. 뭐 인간적으로나 운동선수로서나 뭐든지 다 선배시니까 또 네.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는 행동들이 처음에 신경 쓰였지만 점점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 아이가 싫어서 나쁘고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봤을 때 안쓰럽고 마음이 안 좋았어. 경기 얘기를 좀 안 하셨어요 위에서. 내일 경기 어떻게 얘기는 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진 않고 그게 뭐 내 경기가 뭐 어떻게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는 한. 식상한 것 같아서 시합 준비하면서 네. 좀 제가 많이 느끼고 배운 거 그래서 저 선수를 보면서 내가 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합 하는 거 있어서 바른 인성과 겸손은 제가 평생 간직하고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하고 싶었습니다. 네. 좀 오랜만에 경기 뛰시는데 네. 어떠세요? 1년 만에 뛰는 건 좀, 어떻게 보면 좀 길긴 한데 신나죠 당연히. 이 시합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행복을 주고 설레게 하는 것 중에 유일해서 저는 행복합니다. 네. 그 경기 끝나면 자꾸 우세요 이렇게. 이번에 안 울라고요. 이번에는 안 울려고요. 맘 먹었습니다. 이번에 안 오실 거예요? 안 올 겁니다. 또 우시려면 또 우시면 많이 안 울어요. 지금도 좀 촉촉하신 거 아닙니다.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. 내일도 그럼 아름다운 밤 만드실 겁니다. 네, 연말이 아름다워서 좋겠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연말 또 이때쯤에 이렇게 계속 아름다운 밤을 좀 만드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연말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가 봐요. 시합 즐겁게 하고. 네.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로드 FC 더블 X가 매년마다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. 거의 이제 그 연말 이벤트 어떻게 보면 좀 연말 이벤트 같은 느낌도 그쵸? 좀 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예. 네. 또 이렇게 여성 파이터로서 또 어떤 느낌이신지 그리고 또 이제 후배들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 대회. 뭐 후배들한테도 또 한다면 그냥 뭐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막 연말에 이게 더블엑스가 생김에 따라서 여자 선수들이 더 많아지고 여자 선수들이 더 설 수 있는 곳이 많아져서 네. 너무 좋고요. 네네. 빨리 그런 선수들과 한 번씩 시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감사합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내일 경기장에서 또 뵙고요. 네.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